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차익 매물 출에 영향해 4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가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등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에도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GDP 성장률이 2% 초반으로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본부 내에 있는 자율주행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최근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42닷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미국 바이오텍 센다 바이오사이언스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텍에 투자하며 바이오 의약품 기술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상반기에 R&D 비용으로 총 1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저가형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가운데 한국은 R&D 역량을 강화해 품질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복합 쇼핑몰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신세계도 사업 추진을 선언하면서 광주 지역 복합 쇼핑몰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넘게 주식 거래 매매가 정지 중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업계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신라젠이 거래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상거래채권단이 산업은행에게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 전환을 요구하면서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은의 지시대로 쌍용차가 무분규 경영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항공업종과 달리 자금 지원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6월 기업 재고가 발표되고 유럽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시스코 시스템즈, 로우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타깃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악재를 소화하면서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호재로 쓸 동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준의 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정도로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물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실물지표가 악화된 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3분기 실적을 섣불리 예측하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연준의 물가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한데 8월에는 FOMC도 없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할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악재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며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표의 개선과 실적 전망치의 하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